이거는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준비를 해봤어요. 이거는 펌프 치약이고 얘네 둘은 고체 치약이에요.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치약의 제형만 다른 걸까요?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도 달라요. 그 성분이 연마제, 뭐 계면활성제, 불소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고요. 그런 성분들의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고체 치약의 장점은 사실 유리병으로 되었기 때문에 좀 환경 친화적이다. 특징이 뭐가 다르진 않아요. 성분은 비슷해요. 거의 거진. 불소도 이건 불소가 있고요. 그리고 계면활성제도 있고 뭐 그리고 연마제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특별히 다른 튜브 형태보다 뭐 좋다 안 좋다를 말하기 좀 애매하다. 그리고 이 펌프형은 많은 분들이 장점으로 말씀을 주신 게 제형이 되게 묽고 맞아요. 원하는 양만큼 일정하게 맞아요. 양이 나온다. 네. 한번 짜 볼게요. 네. 요렇게. 엄청 묽어요. 자,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묽기 때문에 연마제 성분이 적어요. 그래서 시린이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펌프 치약은 그냥 쓰시면 돼요. 그리고 계면활성제 성분도 조금 덜합니다. 거품이 조금 덜 날 수 있고요. 그리고 수분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펌프 치약 전 되게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치약이 마지막에 튜브 형태가 아니라서 다 쓸 수가 있고 양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해서 치약 리뷰를 오늘 다 마쳐봤습니다. 선생님이 여기에서 가장 데일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치약 하나만 네. 추천해 주신다면 뭐를 선택하시겠나요? 하나만요? 네. 정말 어렵습니다. 저 어렵고 사실 여행 갈 때는 그냥 고체 치약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시린이가 있으신 분들은 뭘 쓰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싼 거 쓰시면 됩니다. 충치가 잘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뷰센시 요거 좀 추천드릴게요. 고불소 치약이라서 추천드리고 모든 제품은 다 데일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미백 빼고는 다 데일리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성분을 비교해 보고 자기에게 맞는 치약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